이게 엄청 크다. 이거는 그냥 세탁기만 있는 거. 아! 얘는 높이 있어서 밑에 있나 봐. 밑에 있는데?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기 세탁실 거기다 넣어야 되나? 공간은 또 여유 있게 그려주신 것 같아. 피가 850원. 여유 있네. 1층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, 2층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, 3층에도 고려를 해야 돼. 패텐들을 많이 쓰지만, 공간 차지하는 것도 좀 그렇고, 보통 겨울에는 잘 안 쓰잖아. 패텐드 말고 그냥 아예 매입해버리는 거? 리모델링 단계니까 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깊은 뭐 국구룩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잘 세척이 되나요? 뭐가 제일 샀나? 저는 식기 세척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사실 뭐, 설거지를 남편이 아니에요. 설거지는 어떻게 딱 정한 건 아닌데 또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하고 또 제가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요즘에 특히 더.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막 가전 매장에 와서 가전 제품을 둘러본 적이 없거든요.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둘이서 그쵸. 같이 가전을 보고 뭔가 고르는 거? 아 그러네요. 어떡해. 그랬네요. 눈물 나 그래. 이게 처음이에요, 진짜. 신혼에서 이제 집을 새로 장만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. 네. 아 그냥 이렇게 한 번도. 네. 드라이어도 손깍지 쓰던 드라이어 가져와서 썼고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접시도 그렇고 뭐 그냥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고 뭐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진짜 필요한 거 굳이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